오늘은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속보를 방송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미리 방송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방금 실시간 속보로 여러분들 지금 나오고 있죠. 김정은이가 정말로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 뭐 저희 카페에서는 제가 미리 다 꿈속에서 예언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자, 지금 뭐 일단 뉴스가 나왔으니까 자, 국정원의 북한 김정은 김여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다. 스트레스 탓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조선일보 김정은 권력 조금씩 김여정에게 이양중 뭐 이래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양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죠? 자, 국정원이 김정은 통치 스트레스 때문에 경감하는 차원에서 김정은이 아픈 것도 있고 그러니까 김여정 후계자 결정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일단 부인을 했어요. 자, 부인을 했지만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다라는 것은 뭐 이미 오래전서부터 저희 카페에서도 거론을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김정은 동향에 대해 위임 통치라는 말이 나왔다며 김여정이 후계자로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뭐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 김정은의 권력 이양에 대해서 통치 스트레스에 대한 경감 차원이다. 하 의원은 또 하트행위가 또 얘기했나 보네. 뭐그 인간 뭐 안다고 앉아가지고 9년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나 보다. 두 번째는 정책 실패 시 김정은에게 총알이 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이랬다. 이거 뭐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참고적으로 저희 카페에서는 뭐 여러분들한테 누차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가 한번 볼까요?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인데 122편. 자, 꿈속에서 미리 본,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9년 11월 30일입니다. 꿈속에서 미리 본, 육체와 혼령이 분리된 김정은의 초라한 무덤. 해가지고, 제가 이미 오래전에 이제 김정은에 대한, 꿈을 꾸고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제 다음 글 한번 볼까요? 김정은, 너 정말 살아있는 거 맞냐? 비슷한 아이들 세명 중에 진짜 김정은은 누구냐? 여기 중에 한 명도 없다라고 제가 이미 이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 방송을 보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이 내기를 걸었대요. 이제 자, 형님 김정은 정말로 죽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김정은 정말로 죽었지요? 뭐 이래가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이 내기를 걸어가지고 이번에 죽었습니다. 져서 아마 회식비를 몽땅 다 물어준 것으로 아는 내용인데요. 자, 그 꿈속 이야기 자, 꿈속 이야기 또 나옵니다. 122편 꿈속에서 미리 본 육체와 혼령이 분리된 김정은의 초라한 무덤 해가지고 122편 여기 뭐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리고요, 129편. 자, 두 번의 죽음과 맞바꾼 붉은 태양의 혼령, 그리고 내 영혼을 빌어 다시 태어난 김정은의 홍가 백, 뭐 이래가지고. 이 꿈속 이야기 내용이요. 아주 심각합니다. 제 영혼을 빌어서 다시 태어났다. 김정은의 홍과 백이. 두 번의 죽음과 맞바꾼 붉은 태양의 혼령. 그리고 내 영혼을 빌어 다시 태어난 김정은의 홍과 백. 이렇게 해서, 제가, 김정은이가 정말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렇게 제가 꿈속에서 이미 나름대로 다 손목을 받고 다 예언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합사라고 나오죠. 제가 꿈속에서 아무도 없는 하늘에서 들었던 하늘에서 소리다. 합사를 했다라고 제가 방송 녹음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죽은 새끼가 사람 잡는다 뭐 이러고서 제가 또 한번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뉴스가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은이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은은 정말 김정은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로 제가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해 드렸는데요. 좀 마지막 이야기는 좀 충격적이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뇌피셜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은이는 정말로 김정일의 자식이 아닌 만들어진 가공 인물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이미 뇌피셜로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오늘 뭐 국정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그 비료 사건 있잖아요. 아, 그 저기 뭐 사, 뭐 비룡과 사료공장인가 갔었던 거. 그 사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다 녹음을 해드리면서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가짜다고. 그건 100% 가짜입니다. 가짜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증거를 갖고 있고, 물증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다 이미 다 공개를 해드렸던 이야기입니다. 100% 그 동영상은요, 그 뉴스에 나온 동영상은 짜짓기다라고 저는 이미 확신을 갖고 있고, 그 물증도 갖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북한이라는 체제가 김정은이가 뭐 스트레스 좀 받는다 뭐 아까제 저뭐 하태경 의원인가 뭐 누구처럼 본인이 뭐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고 국민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그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김여정이한테 권한을 위임했다? 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저렇게 글 쓰는 사람 또한 약간 좀, 아니 뭐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제가 뭐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씩 하나씩 북한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게 될 텐데, 훗날 만에 하나 정말로 김정은이가 우리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 김정은이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세월이 지나서 혹시 나타나게 된다면, 그런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그러면 이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의 능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뭐 역사에서 그런 게 밝혀질까요? 언젠가는 뭐 세월이 지나가면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기 때문에 밝혀질 수도 있다. 한번 기다려 보시죠, 뭐. 그런 일이 정말로 벌어지는지, 제 예측이 맞는지, 아마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사물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고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이런 것을 뭐제 나름대로 손바닥 꿰뚫듯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추측을 하는 그런 나름대로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 능력이 뭐 조금이라도 모자란다면 뭐 꿈속에서 하느님이든 부처님이 주었던 그 능력을 제가 꿈에서 다 이렇게 선몽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제 꿈속 이야기가요. 꿈속 이야기가 그리고 또 빠진 게 있네요. 한번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볼 텐데. 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김정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김정은과의 꿈속에서 제가 세 번째 만난 겁니다. 그가 내게 건넨 비밀 족자와 수백억의 공작금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명의 가짜 김정은과 경제 대공황 국가부도의 날 해가지고 1부, 2부, 3부, 4부까지 다 동영상으로 제가 다 녹음을 해놨고요. 훗날 뭐 세월이 지나가면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정은 사망 꿈속 이야기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제가 아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김정은과 제가 꿈속에서 만나가지고 대화했던 이야기 이런 게다 꿈속 이야기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료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김정은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뭐 여러 가지고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붉은 태양과 김정은의 극적인 만남, 그리고 1억 2,500만 평의 국민기업 부지와 통일 이야기라고 나오죠. 2018년도 10월 21일 날 꿈속에서 김정은이하고 제가 극적으로 만난 날에 대한 꿈속 이야기가 여기 상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런 거뭐 이제 여러분들이요. 하나 둘씩 시간 내셔가지고 뭐 찾아보셔도 되고요. 훗날 제가 아주 뭐 유명한 인사가 되면 이 꿈속 이야기가 세상의 화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꿈속 이야기를 꿈속 이야기 여기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찾으려고 그러니까 안 나오네. 여기 있습니다. 자, 꿈속 이야기가 자그마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꿈속 이야기가 자그마치 지금 140편까지 연재가 되어 있습니다. 140편. 뭐 최근에 뭐 꿈꾼 거는 뭐 8월 17일 봉황의 목숨을 갖고 태어난 자의 용의 본적지를 찾아라 해서 요 이야기도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 유품 전시회와 신동욱 총재,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과의 만남, 그리고 수봉산 5번지.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쭉 하늘에서 들리는 오선 장군과 다이아몬드 5개. 자, 이렇게 이제 꿈속 이야기가 자그마치 140편이 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뭐 심심풀이로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시면 훗날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하나씩 하나씩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한번 허뜻허뜻 듣지 마시고요. 제가 조금 좀 보통 인물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 며칠 전서부터 지난주서부터 계속 거론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자, 김정은, 김여정의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대두가 됐는데 그냥 휙 하고 지나갈 거예요, 아마. 본격적으로 뉴스에서 계속 연재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사람은 보고 안본 사람은 안 보고 이렇게 그냥 물에 물타듯 술에 술타듯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져 있는 일입니다. 물밑에서 뭔가 빠른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미 뭐다 예측을 했고, 그래서 카페에서는 뭐 저희 카페 회원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저를 뭐 거의 뭐 교주 믿듯이 이렇게 믿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이렇게 내기를 한것 같아요. 회사에서 내기를 해서 지난번에 이제 그 비료 사건인가 뭐 비료 공장 얘기 나오고 그럴 때 그때 우리 카페 내가 잘 알고 있는 차관성이라는 형님이 있는데
앞날에 대해서 훤하게 꿈을 꾸고 다 선몽을 하고 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 형님이 보통 사람은 아닌데, 보통 사람은 아닌데, 이미 김정은이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얘기했다가 주변 동료들한테 아주 공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기를 했답니다. 내기를. 그래서 자기 얘기가 틀리면 밥을 사기로 해가지고 뭐 수십만 원 밥값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다 돌려받게 될 겁니다. 자,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질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제 나름대로 보통 사람들의 눈하고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틀린 사람이기 때문에 저랑 인연이 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